좀 몽글몽글한 느낌도 나면서 이 무드 너무 제 스타일. 데님이 정말 예쁜 게 많은데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안녕하세요. 제가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요. 요거는 아마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이 씁쓸한 온도랑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쁜 옷이 너무너무 많고 특히나 가을의 색감들을 너무 전 좋아해요. 근데 예쁜 옷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진짜 옷값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살 수는 또 없으니까 그래서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여러분과 같이 쇼핑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브랜드나 어떤 건지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와 제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요즘 제가 꽂혀있는 가을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페미니크라는 브랜드인데요. 딱 보기만 해도 아주 데일리하면서 되게 컬러 포인트가 살짝살짝 들어간 그런 브랜드예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이고요. 게다가 그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좀 셔츠류, 슬랙스들이 예쁜 게 많아서 좀 기본 데일리템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완전 추천하는 브랜드고요. 요거 이것도 정말 너무 예뻐서 바로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트위드 자켓이에요. 블랙의 트위드 자켓인데 제가 원래 트위드 소재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샤랄라한 느낌, 너무 이렇게 공주스럽다거나 프릴 디테일 요런 거를 좋아하질 않아서 트위드 소재 조금 멀리 했는데 요거는 딱 보면 그냥 일반 블랙 자켓 같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은 일반 자켓이곤 하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트위드 이 특유의 소재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몽글몽글한 느낌도 나면서 페미닌한 무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 모델분이 지금 코디하신 것처럼 너무 트위드 정장 요런 느낌보단 하의를 조금 밝은 색이나 캐주얼하게 청바지랑 매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게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트위드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아서 요렇게 넣어놨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그냥 이 무드 너무 제 스타일. 우선 가을이 되면 조금 이렇게 긴 기장에 롱스커트가 좀 땡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앵클 부츠 하나 신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가을가을하게 꾸몄을 때 정말 가을 특유의 그 무드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긴 기장감의 스커트 하나 있으면 위에 니트나 입기도 좋고 자켓, 뭐 가디건, 일반 긴팔 이런 거랑 다 매치하기가 좋아서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스트가 굉장히 또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 저는 원래도 베스트를 좋아했는데 특히나 이런 니트 베스트는 가을에 환절기 요즘 같은 날씨에 입어주기 딱인 것 같아요. 약간 브라운과 녹색이 섞인 약간의 빈티지한 무드를 주는 이런 박시한 니트 소재의 베스트인데 이런 거는 이렇게 흰색 목폴라나 아니면 그냥 일반 긴팔 셔츠랑 다 매치를 해도 레이어해서 입기 정말 좋아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모델분이 지금 피팅해주신 것처럼 뭐 와이드 팬츠를 같이 하면 약간 멋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골랐던 그런 롱 스커트를 매치하면 조금 더 가을 여자 같은 느낌도 날 것 같아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베이지 셔츠. 그냥 약간 커리어우먼 느낌? 근데 그냥 가을에 요런 무난한 베이지 컬러의 셔츠 하나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아주 휘뚜루마뚜루템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베스트를 입든 자켓을 입든 다 예쁘니까 기본 컬러로 하나 장만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페미니크에서는 요 정도 제가 넣어놨는데 딱 벌써 제 느낌 오죠. 다음은 제가 요즘 어떤 바지들이 유행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바로 블랙업이에요. 블랙업은 사실 굉장히 힙해서 저는 약간 또 힙, 막 이렇게 막 간지 이쪽 부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자켓이나 조금 유행이 빨리 탈 것 같은 그런 옷들은 덜 사게 되는 편이고 바지 위주로 보통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가격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왜 우리 좀 유행을 많이 탈 것 같은 옷들에
돈을 많이 좀 투자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은 편이라서 나는 좀 유행에 뒤처지기 싫은 힙쟁이다 하시는 분들은 바지만큼은 꼭 이 블랙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블랙업 바지만 벌써 한 4개 정도 샀는데 이런 청바지류도 굉장히 괜찮은 게 많고요. 사실 이런 청바지는 그냥 엄청난 힙쟁이가 아니라도 다 입을 수 있는 와이드 팬츠고 약간 생지에 스티치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것도 그냥 매치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웨스트가 아닌 요즘에 또 로우웨이스트가 또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딱 이런 느낌도 그 캘빈 클라인 위에 고무줄 띠 딱 보이면서 제대로 로우한 이런 연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청바지도 그냥 청바지는 없고 꼭 이렇게 디테일을 한 번씩 줘요. 뭔가 허리춤이나 바지 밑단에 디테일을 한 번씩 더 준다거나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예요. 오늘 약간 힙쟁이가 되고 싶은걸? 이라고 생각되는 날에 가는 이제 브랜드예요. 다음은 블루브릭이라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바지 맛집인데 그냥 바지가 아니라 청바지 맛집이에요. 아 물론 일반 팬츠, 뭐 아우터, 탑 다 예쁘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라 그런지 청바지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쏟은 디테일을 정말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옷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 브랜드는 여기 가면 이렇게 데님이라고 따로 아예 카테고리가 나눠 있을 정도로 데님이 정말 예쁜 게 많은데 이 클래식 데님 요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여러분 한 개쯤은 꼭 소장을 하라고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게 이 핏이요. 정말 우리가 청바지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려지는 딱 무드의 그런 핏감을 갖고 있는 청바지거든요. 완전 이런 기본 느낌? 근데 기본인데 어벙벙하지 않고 약간 슬림해 보이면서도 이 가운데 이렇게 주름이 딱 잡혀 있어서 그런지 입었을 때 되게 정갈해 보이는 청바지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냥 무심하게 위에 니트 하나, 티셔츠 하나 걸쳐 입어도 이 청바지의 색감 자체가 정말 청! 정석 같은 청색이라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잘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고요. 제가 또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게 요 워크 데님이라는 약간 요거는 디테일이 첨가된 그런 바지예요. 보면은 요런 손 옆에 있는 디테일이나 아니면 사이드 포켓 뒤에 포켓 스티치 요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무드를 줘요. 이 라운드 데님이라고 이것도 컬러가 살짝 더 진해진 약간 생지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아래가 바지 밑단이 아까 거보다 훨씬 좀 짧은 게 보이죠. 저는 오히려 좀 가을에는 이렇게 발목 보이는 이런 청바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컬러감 있는 아니면은 가을 색감의 양말 신고 로퍼나 뭐 뮬 이런 거 신으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발목이 보여지는 그런 청바지도 예쁠 것 같아서 하나 담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베이직한 템들 여러 군데 이렇게 받쳐 입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 이 브랜드 진짜 추천이고요. 특히나 청바지는 더더욱 추천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W 컨셉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W 컨셉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장바구니 보면 11개쯤 담겨 있는데 이것도 정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조금밖에 안 담은 거예요. 우선 레이브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또 레이브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레이브는 제 기준 요 포스터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것처럼 캐주얼한데 저한테 이 브랜드는 오히려 컬러 포인트도 확실히 있고 살짝의 펑키함이 들어가 있어서 마냥 그냥 데일리한 캐주얼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유롭다 자유로운 느낌의 스트릿 느낌도 난다 싶을 정도로 뭔가 디테일이 아주 아주 독특해요. 이 가방도 보자마자 꽂혔어요. 뭔가 절대 가을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컬러인데 근데 이거는 또 마냥 쨍한 블루라기보다는 좀 톤다운된 빈티지한 무드의 그런 컬러라서 가을에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인데 지금 이 모델들이 들고 있는 이 느낌만 봐도 그렇게 막 뭐야 왜 이렇게 튀어? 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냥 캐주얼한 좀 스트릿한 느낌에도 이 컬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선 너무 유니크해서 하나쯤 갖고 싶은 걸? 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하면 니트, 니트하면 가을이잖아요. 저는 니트도 정말 정말 많은 편인데 이 로지로지한 컬러감이 너무 예쁜데 마냥 이렇게 탁한 베이지, 어두운 베이지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밝은 핑크빛의 베이지라서 좀 더 화사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베이지, 브라운 이런 컬러를 좋아하긴 한데 또 이렇게 핑크빛이 가미된 컬러는 없는 것 같아서 눈에 딱 들어왔고요. 또 위아래로 여기도 브이넥으로 싹 파져있고 아래도 크롭 기장이라서 조금 더 재밌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델이 지금 연출한 것처럼 셔츠 위에다가 니트를 같이 레이어해서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만능 셔츠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예 어두운 브라운 컬러에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아 이것도 너무 예쁘지 레이브. 이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셋업인데 안에 니트 나시하고 니트 가디건이 이렇게 한 세트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무채색 인간보다는 좀 컬러를 줘가면서 입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빈티지한 아까 블루도 그렇고 이런 보랏빛의 컬러 입으면 너무 예뻐. 이렇게만 딱 봐도 둘이 있으면 이 왼쪽 모델이 그냥 컬러 다 빼앗긴 사람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뭐 위아래를 이렇게까지 튀게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블랙이랑 입으면 그렇게 튀는 느낌도 아니고 어쨌든 너무 다 브라운, 베이지,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컬러감 있는 게 하나 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이것도 장바구니에 넣어놨고요. 아, 시아주. 이 시아주도 너무 예쁜 브랜드죠. 개인적으로 이 시아주도 진짜 하나 사면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브랜드고 여기도 정말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페미니크나 블랙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차콜에 살짝 나염 느낌도 나면서 빈티지한데 이 정핏에 딱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냥 따뜻한 색감이 넘쳐나는 이 가을 컬렉션들 중에 굉장히 차가우면서도 좀 도시적인 느낌이 날 정도로 뭔가 저한테 다가오는 이 자켓의 느낌이 되게 딱딱하고 시크해요. 그리고 뒷모습도 진짜 군더더기 없이 그냥 일자로 빡 떨어지는 뒤에 디테일도 하나도 없는 이런 느낌의 자켓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좀 따뜻한 브라운보다는 이렇게 차가운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켓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주에서 또 꽂혔던 거 많지. 아 지금 벌써 너무 예쁜걸? 아 이것도 너무 멋있어. 사실 이거는 제가 못 입을 것 같아서 우리 키 큰 몽독자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지금 이 모델 언니 그냥 나보다 언니는 아니겠지만 그냥 언니야. 너무 멋있어. 이 느낌. 이렇게 위아래 셋업으로 입어서 더 멋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래 그냥 컬러 살짝 들어간 운동화 하나 딱 신고 안에 셔츠 입어주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난 진짜 반할 것 같아. 저 진짜 여자한테 번호 딸 수도 있어요. 나는 긴 기장감에 자켓이 좀 잘 어울리는 체형이다. 뭐 키가 작아도 나는 체형 자체가 뭐 어깨 딱 벌어져서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거기에 같이 매치돼 있던 바지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저 자켓을 너무 탐내다가 아 모르겠고 하의라도 난 입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좀 밝은 컬러의 뭐 베이지, 카멜, 뭐 아이보리 이런 컬러감의 바지들은 많은데 이렇게 아예 어두운 진짜 거의 뭐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컬러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밤색, 어두운 밤색 하나 있으면 좀 이렇게 멋있고 세련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지금 넣어놨고요. 그냥 오늘 이거 너무 많이 써먹네? 이 셔츠랑 같이 코디를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렇게 컬러감 살짝 있는 슬랙스는 그냥 뭐 너무 많이 상의를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얇은 목폴라 하나 딱 입고 코디해주면 너무 멋있을 만한 이 무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무튼 시아주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W 컨셉에서 제가 픽한 거는 메종마레. 메종마레도 진짜 좋아합니다.
저한테 매직 말에는 약간 너무 캐주얼, 스트릿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오히려 딱 세련된, 우아한, 고급진 이런 느낌의 커리어우먼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냥 막걸칠 수 있는 느낌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 갖춰 입었어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센 편이에요.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최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떻게 가죽 자켓이 이렇게 예쁠 수 있냐고. 가죽 자켓보단 얘는 좀 더 블루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또 이렇게 좀 연한 느낌의 색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뒤에 잡혀있는 아방가르드한 디테일이나 뭔가 이 모델분이 입고 계신 것도 그렇고 뭔가 무심한 듯하면서도 되게 고급지고 너무 세련됐어. 정말 그냥 요 착장 그대로 입고 싶을 정도로 안에 위아래로 좀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류 상하이 입고 블랙 슈즈에 위에 저렇게 밤색 가죽 걸치면 끝납니다. 근데 가격이 40만원이네. 이게 문제야. 하... 또 하나 매종마레에서 골랐던 건 얘도 30만원이네. 요런 화이트 색감의 자켓인데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게 블랙, 뭐 밤색, 뭐 브라운 다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워낙에 저는 밝은 컬러 옷들을 많이 즐겨 입거든요. 그래서 자켓을 입어도 좀 화사하게 밝게 입고 싶다 그럴 때 어떤 거를 픽하면 좋을까 보다가 요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단추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 무광의 크롬 단추. 저처럼 단추 같은 거나 스티치 디테일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 단추 보면은 아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냥 매종말에는 옷들이 전체적으로 진짜 고급지면서 되게 사람이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줘요. 나는 그냥 옷 하나를 사도 좀 좋은 아우터, 좀 돈 좀 플렉스해서 사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매종말에 가시면 정말 구하실 거 많을 거예요. 정말 왜 이렇게 예쁜 옷들이 많은 거야. W 컨셉도 다 털었어요.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옷들을 면밀히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 뭔가 그 막 갖고 싶었던 그 염원이 살짝 사라진 것 같아요. 약간 대리만족이 진짜 됐나 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들만 이렇게 모아둔 위시리스트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쇼핑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중에서 몇 가지 아이템 구매한 다음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실착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